조계종 미래특위가 사서실은 의전실로, 사찰부는 사찰지원부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익사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상활결사의 노력으로 지난 1년간 전국 대학교 불교 동아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생 전법위는 이를 기점으로 청년 불자들의 구심점이 될 것을 발언했습니다. 지난달 미얀마에서 존경받던 원로 스님이 군부의 총격에 입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불교 인권위가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조선사가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복다림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은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더한 음식에 큰 만족감을 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미래특위가 조직개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의에서 사서실은 의전실로, 사찰부는 사찰지원부로, 교육부는 교육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사찰부 업무 가운데 수익사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수익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미래특위가 총 15명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제7차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열린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공청회 당시 나온 중앙종무기관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총무원장 스님 보좌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사서실 명칭을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의전실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사서실이 도서관 사서하고 자꾸 헷갈린다고 해서 사서실의 명칭을 의전실로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수용했습니다. 의전실로 했고요. 또 사찰부라는 부서명은 감사의 기능을 띈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견해에 따라 사찰지원부로 명칭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우봉 스님은 밝혔습니다. 성원 스님은 조직개편 공청회 자료에는 교육부 안에 승려복지국이 있고 복지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 데 반해 부서 명칭 정리가 안 돼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를 교육복지부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위원들은 동의했습니다. 업무 이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찰부 업무 가운데 수익사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수익사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참석 위원 모두 공감했습니다. 사찰부의 수익사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전하는 것은 이거는 이번에 수용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요. 공청회에서 문화부의 불사관리 업무를 종무행정부로 이관하자는 발언이 나왔는데 문화부 고유의 업무를 방기하는 게 된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공보 역할과 미디어 홍보실의 홍보 기능을 통합하자는 의견에 홍보는 창의적인 부분이고 공보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낸다며 두 가지를 통합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미래대비 특위위원장 심우 스님은 공청회 이후 조정된 조직 개편도 공청회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지적할 부분이 많지 않지만 지엽적인 부분은 점차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개편도에 관한 부분이 크게 이제 공청회 때 뭐 대동소이하고 별로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공청회 때 들어봐도 그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 다만 이제 지역적이고 제기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 종법 개정할 때 고쳐나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지난 1년간 대학생 전법에 매진한 상활결사의 노력으로 전국 대학교 불교 동아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활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이를 기점으로 청년 불자들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윤주 기자입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유지를 이어 지난 1년간 전국 대학 불교 동아리를 지원하며 대학생 전법에 힘쓴 사단법인 상활결사. 지난해 7월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학 불교 동아리는 총 58개에서 104개로 늘어났습니다.
상월결사는 어제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2024년도 제3차 대학생 전법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동국대학과 모든 대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안건, 좋은 또 이런 마음을 내서 함께 이 청정불자의 힘을 쓰도록 여러분들의 큰 힘을 바라겠습니다. 상월결사는 창립지원금과 불교동아리 운영지원금을 합해 올 상반기에만 약 5억 원을 지원하며 대학생전법에 전념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대학 불교동아리 활동보고서를 정리해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집행위원 스님들은 그동안 느낀 포교 현실과 장단점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냈습니다. 기존에 뭐 이거를 동아리를 신설을 해도 대학 자체에서 2, 3년 이내에 뭐 합쳐질 계획이 있는 학교들도 좀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말미에는 불교 동아리 운영과 시설 지원, 영캠프, 4분기 장학금 지원 사업 등 하반기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전국에 퍼져 있는 대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취지로 지난해 결의한 사업인 영캠프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대학생 전법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에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불교도 대법회에 최대한 많은 대학생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이제 합류가 되면은 뭐 4천 명, 뭐 5천 명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이제 종단도 젊어져야 되고 종단에 이제 해야 될 전법의 일부분을 대학 전법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월결사는 앞으로도 대학생 전법에 힘쓰며 종교절벽 시대에 부족해진 청년 불자들을 모으기 위한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를 비롯해 대원사, 회룡사, 내원암이 불교도 대법회 기금 및 아미타 요양병원 발전 계금을 전달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선 스님과 대원사 주지 법인 스님, 회룡사 주지 성진 스님, 내원암 주지 청진 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불교도 대법회 기금으로 봉선사 5천만 원, 대원사 3천만 원, 내원암 2천만 원, 회룡사 1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을 쾌척했으며 회룡사는 아미타 요양병원 발전 기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오는 8월 14일에 결성될 예정인 소년소녀 합창단, JH콰이어 합창단 8명 전원도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관세음 보살님을 비롯해 모든 불보살님들이 함께하며 노래를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이라며 합창단의 결성을 축하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막국사가 근현대 한국불교 최고의 어장으로 존경받는 추담당 일현대 종사 열반 33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1일 마곡사 관음전에서 열린 추모다례제에는 원로 성현대 종사와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태준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과 본말사 대중스님들이 동참해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일현대 종사는 정화불사 후 교육불사에 투신하셨다며 스님의 다례제를 맞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서사 주지 자암스님은 참선과 염불이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에 따라 스님의 지계정신과 수행력을 본받아 실천하는 후학들이 되겠다고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다례제는 종사영반 및 헌양헌달을 시작으로 일현대 종사의 생전 육성 염불을 경청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교구스님 12명에게 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달 미얀마에서 존경받던 원로 스님이 군부의 총격에 입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얀마 내에서는 군부의 기조에 반하는 불교계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불교인권위원회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얀마 군부가 원로 스님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뒤 만달레이 승려협회를 중심으로 정권 보이콧 움직임이 발생한 가운데 군부의 인권, 종교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나왔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와 이용선 국회의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넘게 이어진 미얀마 군부의 인권 종교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미얀마 바고시 대형사찰 주지인 아신 문인다 비왕사 스님이 군부의 총격에 입적해 군부를 향한 비난은 더 커졌습니다. 미얀마 불교계 최고 의사결정기구 위원이기도 한 스님은 원로로서 대중의 존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일반 시민, 그중에 특히 존경받는 78세 고승이 미얀마 군부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5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살해됐다는 인권단체 소식을 인용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도 국제사회가 군정에 여전히 연료를 공급하며 직간접적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미얀마 민주화에 많은 도움을 줘서 이제 인으로부터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라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기자회견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스님인 아신 위수다 스님도 함께했습니다. 스님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꾸준히 한국 사회에 문제를 알리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논란이 커지자 스님을 향한 총격을 사과했지만 목격자인 다른 스님의 폭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불교계 분노는 갈수록 거세져 스님들은 정부 기조에 반할 것을 천명하고 불자들도 함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얀마 불교계의 정권 보이콧은 2007년 샤프론 혁명 이후 17년 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전국의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함께 신심을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0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금강불교대학 재학생 및 총동문의 학예 수련법회를 1박 2일간 진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입재식에서 자비와 희생, 봉사의 보살행을 닦아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는 금강불교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수련법회에서 최봉수 교수의 법화경 강의와 종정예야 친견, 정멸궁 참배 등이 이뤄졌습니다. 수련법회에는 교육부장 도진 스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동문 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도선사가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복다리 맹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은 준비된 음식에 큰 만족감을 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얻었는데요.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더해져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먼 옛날부터 삼복에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고 더위를 이기는 일을 일컫는 복다림. 호국 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가 강북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 덥고 습한 여름 더위를 무탈하게 이겨내길 발언했습니다. 도선사 소속의 사회복지법인 해명이 지난 22일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각산 도선사와 함께하는 복다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선사 총무국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이순희 강북구청장,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해 지역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행사를 이끌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을 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 준비된 음식 맛있게 드시고 오늘 올 한 해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특히 원각 스님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직접 배식 봉사를 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육개장과 과일, 떡 등을 전했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주방 봉사자들은 습한 날씨에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뜨거운 불 앞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내 시계를 내가지고 배려하고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에서 배울 점도 많고 너무 아주 보람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도 풍족한 식사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며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적용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도선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맛있고 행복했어요. 도선사는 이번 복다림 행사를 통해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백중 3자를 맞아 대만 불광산사 태국도량 태화사 주지 심정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고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21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주지 심선스님을 비롯해 4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심정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심정스님은 홍법사 백중기도 법문에 초청해 주신 주지 심선스님께 감사드린다며 불교에서는 효친과 보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고 우란 분경은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효심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홍법사는 백중 사제, 사찰음식 연구원장 선재스님, 오제 문경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육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들으며 다음 달 18일 봉행되는 회향법회에는 주지 심선스님이 법문을 설할 예정입니다. 울산 정토사가 백중 3자를 맞아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효행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정토사는 지난 21일 경례 설법전에서 주지 덕진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생존 부모님 초청 효행의식 백중법회를 봉행하고 부모님에게 절 올리기, 세족식, 선물 드리기 등을 통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주지 덕진 스님은 효는 백행의 근본으로 효행이 퇴색되고 있는 요즘 생존 부모에게 효행하는 의식을 새롭게 세워 불교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토사 신도 중 생존 부모 효행 실천 법회에 직접 동참을 신청한 총 11가구가 참여했으며 정토사는 해마다 효행 실천을 위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이토 신조 개조의 35주기 열반일을 맞아 법요식을 봉행하고 인류와 지구, 우주의 구제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유엔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총본산 응현원에서 이토 신조 개조 열반 35주기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나가사키 지부의 이원 중계로 진행된 이날 법요식은 세계 각국의 신유엔 지부로 생중계됐습니다. 1936년 입교해 진원 밀교의 대아사리에 오른 이토 신조 개조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대반 열반경을 소위로 신유엔을 창시했습니다. 접심 수행을 통해 불성을 닦아 이타행을 통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으며 1989년 7월 19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일상에서부터 인도와 환희, 봉사의 세 가지 실천과 인도와 집회, 접심의 세 가지 정진에 매진해 인류와 지구, 우주의 구제에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